책은 우리 삶의 보물창고이다. 윈스턴 처칠. 책의 기원은 파피루스에서 시작합니다. 파피루스는 식물의 이름으로 이를 가공해 글을 적을 수 있는 재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 이유도 파피루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종이를 발명함으로써 책이 지식을 전수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책이 보편화되는 결정적 계기는 15세기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이때부터 책은 지식혁명을 가져오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 종교 및 과학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책은 복음의 전도를 가능케 해준 신이 내린 가장 고귀하고 끝이 없는 자비의 표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책은 운명의 화신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운명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언어의 유혹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이유도 운명을 바꾼 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책의 사명은 책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책은 외형적 변천과는 관계없이 책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책은 지식의 보고이자 언어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문명을 창조하고 언어로 마음의 깊이를 더합니다. 책이 없으면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선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없는 궁궐보다 책 있는 오두막이 낫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책을 잡지 않으면 책 잡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배 없이 해전에서 이길 수 없듯이 책 없이 세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 손에 잡힌 책으로 세상을 이기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